전에 되게 낭비가 많은 컴퓨터 그 부품 구성을 제가 바꿨지 않습니까? 저 원래 좀 낭비되는 구성으로 들어오면 제가 그걸 다 바꿔요. 그 부품이 이제 대략 다 왔어요. 이 케이스가 10만 원대 넘는 케이스로는 그 유일하게 아니 유일하진 않고 제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예요. 되게 딱 봐도 비싼 티가 딱 나요. 일단 여기다 좀 놓고 이 정전기가 좀 빠져야 돼요. 메인보드는 아수스 A320. 저번에도 이거 썼었죠. 뭐야, B450이네? B450 샀네요. A320이 아니라. 이건데, 아수스 이거, 이제 B450. 잠깐만, 정신 나갔네, 드디어. 기가바이트네. 왜 이러지? 미친 건가? 저번에 A320 아수스 보드 있잖아요. 가성비 좋다는 거. 그 램슬러 4개짜리. 이건 기가바이트 거랑 이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여기 디자인이. 이건 이제 램슬러 두 개네요. A320 써도 되는데, 그냥 비싼 거 했습니다. 가격 차이 만원 조금 차이 나와서, 12,000원 가까이 차이 나서. 램은 32기가. 그리고 SSD 1테라짜리. 블랙 웬디. 속도 3500짜리. 3470 적혀 있네요. 읽기 속도. CPU는 3700X. 3700X나 3800X나 똑같나? 8, 9, 16세대랑 똑같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거의. 아마 클락수 조금 높은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요즘 부품 이제 공부를 또안 해요, 제가. 또 봐야 돼. 아, 귀찮아. 아, 그냥, 코어랑 스레드 같으면 같은 세대에 나오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10만 차이 나던데 클럭수 0. 몇 차이 난다고 10만 차이 나는 건좀 에바죠. 예전에 뭐였더라? 하스웰 i5 4570이랑 4690이랑 그렇게 차이 났었어요. 몇만 원 차이 났었어요. 그 클럭. 좀 차이 난다고. 파워는 700W. 쿨러마스터 제품. 그래픽은 원래 아이노비아 걸 살라고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게 없답니다. 그게 재고가. 그래서 같은 가격에 컬러풀 걸로 했어요. 컬러풀 게 가성비는 좋죠. 브랜드는 네임밸류가 떨어지지만. 그리고 몰랐는데 이 2070이에요. 2060 슈퍼랑 2060이랑 그 다른 거더라고요. 이 지포스에서 TI로 안 만들고 TI를 슈퍼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제 GTX에서 RTX로 넘어오면서 이제 뒤에 TI부터 올라가는 것 같다가 슈퍼로 바꿨나? 그냥 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2060 슈퍼랑 2070이랑 거의 비슷하던데? 그 성능 점수나 뭐 쿠다코 그 베이스 컬러랑 부스트 컬러건 2060 슈퍼가 더 높더라고요. 여튼 중요한 건 쿠다코 개수니까. 2070이 2060 슈퍼보다 확실히 그 성능이 높은 건 맞더라고요. 근데 2060 슈퍼 오버클럭 버전은 2070보다 낫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냥 2060 슈퍼 살 돈으로 2070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2060 슈퍼가 좀 가격 거품이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돼. 2070보다 더 비싼 게 말이 돼? 뭐이 정도면 뭐 디자인 뭐 스케치업 뭐 충분하겠죠. 그분이 8700이 끊겼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SSD 속도랑 그 데이터를 하드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CPU가 8700이랑 이거랑 뭐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같은 거할땐 그렇게 많이 차이 없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프리미어나 스케치업에서 렌더링 시킬 때 CPU 가용량을 전부 사용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자업 관리자 들어가서 렌더링 시킬 때 프리미어 렌더링 시킬 때 자업 관리자랑 성능 탭 봐봐요. 100% 올라가고 있나? 100%안 올라갑니다. 3700, 역시 프리즘 쿨러 들어있습니다. 프리즘 쿨러가 웬만한, 타워 쿨러보다 좋죠. 근데, 아수스 A320 그거 할걸 괜히 이거 한거 같은데. 아, 그 램슬은 4개인데. 이거 2개밖에 없네. 아씨. 나중에 업그레이드, 램더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이 컴퓨터 보내면
그 램솔로 4개짜리로 제가 바꿔주고 이거 매입하면 되니까. 뭐 32기가 이상 쓰려면 몇년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AMD 정품 쿨러에 묻어져 있는 이 써머리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붙였다가 다시 떼잖아요. 그럼 이게 넘쳐 흘러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에 막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게 좀 닦아내야 돼요. 이거를 듣고 이제 또 그러겠죠. AMD에서 딱 맞게 해놓은 것이 많다고 하는 흑우는 미친놈, 저 미친놈이라고 할 텐데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요 끝에를 요 정도로 닦아내야 돼요, 이렇게. 좀 없애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써머리. 지나치게 발라놨어. 이렇게 제조사에서도 좀 생각 없이, 아니 생각 없이 다는 것보단 약간 디테일하지 않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 닦아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눌리면서 쫙 펴져요. 생각 없이 만든 대표적인 얘가 HD 3870 그래픽 카드랑 4870이죠. 4870이 온도가 엄청 높아요. 막 100도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팬 하나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870 같은 경우는 쿨러 튜닝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기존에 히팅 식구도 너무 짱하게 달려있어서 그거 떼버리고 이렇게 큰거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온도 잡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4870, HD 4870에. HD 4870이랑 또 하나가 GTX 260? 근데 GTX 260은 이렇게 히팅 싱크는 크게 만들어 놨었어요. 팬은 요거 하나만 달려있지만 요만한 거. 근데 4870은 히팅 싱크도 조그만하고 동그란 거 달려있고 팬도 요만한 거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막 온도 막 성능은 진짜 가성비 갑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가격 대비 온도가 막 너무 올라갔죠. 이거는 뭐 그런 것에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것도 썸으로 좀 많이 발라놨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냥 이거 밑에 이런 거안 받치고 위에다 보드 바로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가 워낙 이 도색이 잘돼 있고 딱, 야, 딱 봐도 멋있, 다시 봐도 멋있네. 야, 이 케이스 진짜 잘 만들었다니까. 이런 건 외국이 잘 만들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가. 디자인은 무조건 유럽 가야 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도색이, 이 도장이, 이 무광으로, 아, 방광 같은데, 방광으로, 진짜 제대로 잘돼 있습니다. 어? 이것도 생겼네? 옛날에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심플하니, 이게 프랙탈 젤 디자인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펜도 달려있어요, 이거. 내부도 이렇게. 딱 디자인. 이게 선이 안 보이게끔 이제 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여기서 나와서 꼽히잖아요. 그 부분을 가려주는 거예요. 디테일한 거지. 이 케이스는 진짜 싼 거야. 이게 10만 원이면. 좋은 케이스 하고 싶으면 이런 걸로 해요. 되도 않게 막 LED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파워 흡기 부분도 이 공기 잘 빨아들이게 시원하게 크게 잘돼 있어요. 메쉬 그릴망도 좋은 거예요, 또. 아, 이건 단점이 없어요, 이 케이스. DVD 룸안 달리는 거 빼고는 DVD 롬이지. 습관되어서 DVD 룸안 달리는 거 빼고는 단점이 없어요. 근데 외장 DVD가 얼마 안 하니까. 나사도 이렇게 박스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케이스들이 조립이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팬이 쓸데없이 겁나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막 컨트롤러까지 달리고 이건 힘들어. 근데 이거는 초보자도 너무 쉽게 조립할 수 있게끔 이게 다돼 있어, 이렇게. 이선 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24핀 전원선 가는 길이에요. 그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딱 가라고. 이렇게 다. 전면 편의선도 이대로 가라고. 역시 디테일합니다. 달라. SSD도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될수 있게끔 돼 있어요. 당연히 하드는 여기다 꽂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 하드 가이드가 없습니다. 이건 하드 가이드. 철판에 직접 고정하는 거, 요거가 단점이죠. 근데 뭐, 요즘 하드 잘안 달잖아요? 지금 이것도 하드 잘안 답니다. 나사도 하나하나, 이게 다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메인보드를 고정시키는 게, 그 M3 규격이잖아요, 보통. M3 규격. 이 얇은 거. 이 나사선이 얇은 거. M3 규격이 아니라, M4 규격입니다. 큰 거. 예, 나사선이 두꺼운 거. 그걸로 메인보드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도 들어있네요? 그때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것도 들어있네요? 이런 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소아과 원장님한테 이제 할 때,
그분할 때할때 이거 있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이런 부자재는 많이 들어있죠. 보니까 이 전면부 패널선이 일체형입니다. 삼성 대기업처럼.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이제 이거 이용해서 이제 왜냐면 보드마다 이제 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거의 같지만 그거 쓰라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네요. 360형은 보통 동그란 선이라 잘안 구부러지는데 이건 이제 칼국수 같은 면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휘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CPU 보조전원선도 올라가는 곳에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 이건 24핀 전원선으로 가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케이스에 제가 이거, 이게 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게 3.1 새로 나온 거잖아요. 아, 보드에 이거 포트가 없습니다. 이 포트 있는 거, 있는 보드 사려면 좀 비싸죠? 570은 사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B450 상급 모델이나? 아, 이걸 생각 못 했어요. 아. 나중에 보드, 이거 써야 된다고 보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겠어요. 그리고, 이 하드 달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 선 연결해서 피스 넣어놨죠. 그리고 여기 SSD도 제가 달아놨어요. 하드를 고정하는 나사는, 이게 좀 두꺼운 나사고, 나사선이 달라요. 달라요. 이게 보면, 하드 고정한 나사선이 이렇게 두꺼운 거고, SSD는 얇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고정하는 두꺼운 M4 나사는 여기다 묶어놓고, SSD 고정하는 M3 나사는 여기다 묶어놨습니다. M3, 얇은 나사, 하드에 고정 안 되는 그 작은 나사를 여기다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눠서 묶어놨어요. 야, 진짜.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드 달때 대비해서 선이랑 나사 준비해서 이렇게 조립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사까지 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잘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할까봐 나사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사람, 조립업자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헌데 제가 또 살짝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 아, 파워를 이거 이렇게 다 색깔 있는 거 말고 검은색으로 다된거 있잖아요.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아, 그걸로 했었어야 돼요. 그걸로. 아, 700W짜리.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요즘 새로 나온 방식. 아, 요걸로 했어야지만 안에가 더 깨끗해지거든요. 아, 이거 600W인데. 이거 파워는 이게 더 좋은 거죠. 당연히 700W짜리 쿨러마스터. 아씨. 이거 생각 못 했네. FSP 그거 있는데. 아씨. 물론 이제 케이스가 여기 이게 있고, 이제 다 뒤쪽에 이제 장착되는 방식이라 보이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밖에 딱안 보이거든요. 여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는데, 그래픽카드 전원선이 문제예요. 그래픽카드 전원선이 지저분해져요. 또2070 이게 핀이 두개 꼽혀요. 4, 8핀, 6핀 두개 꼽혀가지고 이렇게 에바스러운 상황을 만듭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 한번 찾아볼까?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딱 맞게 딱 묶었죠. 묶은 다음에 이걸로 연결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끝에 걸로 연결해야겠어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 저 근데 이거를 써도 이 파워로 써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좀덜 보기 싫죠? 덜 보기 싫죠? 색깔이 다 검은색이니까 일단. 아, 그리고 납작하니까 선이 칼국수처럼 보기 싫긴 보기 싫은데 좀덜 보기 싫은데 이게 뭐 최선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다 묶었어요. 여기까지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거 하나가 원래 6, 8이잖아요. 하나가 빠져서 뒤에 덜렁거리면 여기 조만한 거라도 하나 이렇게 더 있으면 더 보기 싫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아,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렇게 뭐 보기 싫진 않네요. 그래픽카드 이 선이 이게 에바야. 그래픽카드가 좀더 진화가 돼서 이제 이 전원핀 꽂는 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아니면 보드가 진화해서 PCIe 슬롯에서 제대로 전력을 공급을 하거나 여튼 이 케이스는 누가 조립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조립이 너무 쉽게 할수 있게끔 잘돼 있어요.